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패턴이 뭐냐? 딱 갈라지는 게 이쪽은 철저하게 개혁을 추진하려는 세력. 정경진 교수님은 당연히 조국 장관님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타격을한 것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님을 비롯한 김경수 주자님뭐 이동재 아니 이 이동재 말고 정진웅 검사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동훈을 잡으려다가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이런 개혁 추진 세력에 대해서는 무무죄로 보이는 증거들은 눈에 보지도 않고 그냥 보려고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유죄. 에. 검사직 박탈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선구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재판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 언론적으로 판사들이 다 쫄았다. 정말 예전에 서 변호사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판사들이 검사들을 무서한다. 워 걔네들은 집단적 집단이기 때문에 좀 두려워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그 법관 사찰을 했잖아요. 사찰을 했다고 봐전 그게 사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 결코 그냥 일반적인 뭐 판결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판결의 판결의 동향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판사 합찰로 실제로 문제가 됐던 그 문건에서 나왔던 거라든지 그 판사가 재판을 진행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판사의 약점이 무엇인지 뭐 심지어 무슨 동호회하고 뭐 운동을 한다 아니면 뭐 하여간 그 신상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어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몇몇 분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판사한테 라고 이의를 제기했다가 그러면 전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무려 120명이 넘는 그 법관 회의에서, 이거를 좀 정식 안건으로 삼아서, 이 문제를 좀 삼아보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검찰들이. 근데, 판사님들이 정말 화가 나셨으면은, 이런 검찰 나보랭이들 진짜 가만 안 둬! 라고 해야 되는데, 그 회의를 막몇 시간을 걸쳐서 하시더니, 결국에는 결론이 뭐였냐면,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이거는 이거는 허울이고요 <laughs> 아니 얘네는 진짜 이 우리가 여기 대해서 또 뭐라고 말을 하면은 검찰들이 조직적으로 어 판사들 죽이기를 나, 나올 것이다 이게 사실은 검찰 개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표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쓰러뜨리자. 그래서 제일 먼저 어, 조국 전 장관님 이렇게 타겟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판사도 타겟팅을 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가만 우리의 자리를 보존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사실상 그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서 보면은 그 스펙쌓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그. 법원에 계시는 분들의 자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스펙이 하나도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판사들에 대해서 그 겁먹었다는 것만은 이제 지적하기는 음. 어렵다고 봐요. 일단 그걸 넘어섰죠. 예, 네, 넘어섰어요. 왜냐면 아니요, 이제 겁먹었다기보다도 이제 우리가 검찰에게 같은 편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 남는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판사들이 겁을 먹는 건뭐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판사들이 겁을 먹는 걸 떠나서 아 우리가 정부 편, 우리 민주 진보 진영하고 편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야죠. 왜그 네? 당시 안 되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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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아니 왜냐하면 그 작성자 그, 그 당시 그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자들을 색출해 가지고 퇴출을 시켰어야죠 우리는 사실은 법무부가 그 일을 했었어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작성자를 색출해서 퇴출을 시켰어야 돼요. 그랬어야지 그걸 보여줬어야지. 판사들이 적어도, 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편을, 이 편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걸 그냥, 박범계 장관님도 그냥, 어영부영 넘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 이렇게 되니, 아니, 뭐, 판사들, 이렇게 뭐 문건 만들고 하는데, 뭐, 장관이 어영부영 넘어가고, 대충 넘어가니, 아니, 가만히 보니까 또 만들고 왔는데? 역으로 조심해야겠다야. 음, 음, 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제가 말을 약간 오해했는데 그 이제 판사들이 민주 진보 진영 편을 들어다고 그게 아니라 아 지금 제가 그걸 오해했는데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야지. 이거를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어영부영 제기,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것도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할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성자를 색출을 했었어야죠.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그때가 언젠데 색출을 해서 퇴출을 시켰어야죠. 어, 징계? 예. 충분히 징계를 충분히 했었는데. 충분히 징계감이죠. 그 그리고 이거는 징계 취소소송을 내면은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다 떴어야죠. 그래서 이거, 이게 징계 사유가 안 된다 하면은 그 판사의 말로 정말 대출, <laughs> 한번 붙어 봐야죠. 자, 이렇게 되도록 해야지. 박봉계 장관부터가 지금 어영부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겁을 안 먹게 됐습니까? 예. 자,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예? 음. 어영부영하고 있다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사기치는 놈들이 큰 소리 치고 있다라는 거, 최, 예? 뭐, 아니 큰소리치고 아니 저기 월성 원전 같은 거 뻔히 보면서 그~ 오히려 아니 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 후쿠시마 같은 원자력 발전소 폭발을 해가지고 원 그~ 우르 그~ 방사능이 온통 온나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삼분의 일이 방사능이 오염이 되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월성 원전 같은 원전을 폐쇄하면 안 된다고 큰 소리 땅떵 치고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뭐 나라의 백년지 대결을 어쩐다는 둥 그러면서 그거를 뭐저 감사를 해야 된다 큰 소리 치는 그런 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두 사람씩이나 나오고 있는 이런 나라가 그거를 그냥 냅둬요? 그걸 그냥 냅두면 소위 냅두고 있으니까 아니 판사들이 현직 판사들이 그러면 그쪽으로 기울게 되죠. 저는 진짜 기울었다 기울었다라고 표현이 맞는 게 어,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처럼 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좀더 엄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원래 법원 내부에서 이런 문건이 작성됐을 때는 이탄니 국회의원. 그렇죠. 바로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손들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다. 법원 내부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손들고 나왔는데 검찰이 어 그런 게 있었네. 라고 어 좋아. 그걸 받아가지고 판사 사찰을 신나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판사 사찰을 한 것이 왜 그럼 사찰을 왜 합니까? 사찰을 하려면 은 압력을 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재미로 그 사람 동향 살피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압력을 넣을 때 그거를 근거로 해서 넣으려고 그런 사찰을 미리 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 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것이 검찰들이 신나가지고 또 법원 막다 압수수색하고 사실은 그래서 뭐 사법농단 해갖고 재판 거래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전부 다 이제 들쑤서 냈는데 그게 검찰에서 이루어지니 판사들은 그렇죠 쫄 집사... 수밖에 없고 아무도 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판사들이 해주고 판사들이 쫄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맞는데 네. 제가 저는 이제 다른 측면도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반대되는 부분 아 어, 다른 아니고 측면 보완 보완하는 네, 네, 네. 측면인데 어, 이번 요즘 판결 왜 이래 그냥 단순히 검찰에 쫄아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이 반개혁 흐름에 올라탔다. 음. 판사들도 올라탔다. 그렇죠. 음. 아, 이거죠. 그, 그 사례로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네. <laughs> 이 자리에서 폭로를 하겠습니다. 네. 판사들 사이에서 요즘 돌아다니는 그 이야기들이 뭐냐면, 네. 어, 사법, 사범, 사법농단 그 수사가 윤석열이 했지만, 그 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그 당시 민종수석이 윤석열을 꼬덕여 가지고 어, 추동해서 폭펌프질해서 사법전수사가 진행됐고 이게 법원을 완전히 들수세놨고 어. 우리 판사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에, 뭉개버렸다. 그래서 조국을 비롯한 이, 이 개혁 소위 말하는 민친노친문 개혁세력에 대해서 이 절퇴를 내리 절퇴를 내리야 내려야 된다라는 음. 분위기가 음. <laughs> 2019년부터. 쭉 이어왔다는 거예요. 음. 2018년부터죠. 네. 사법농단 수사가 2018년부터 음. 시작됐으니까, 본격화됐으니까. 그래서 그 판사 사를 묶고 놨을 때도 네. 그게 어, 검찰의 쪼름 부분도 있지만, 어, 이거를 검 윤,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쪽이 지금 우리랑 같이 반개혁 세력으로 지금 윤석열이 돌아섰는데 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게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만 해도 그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될 때 본과가 되기 전에 직전에 판사들이 전국법관에 열어서 사법농단 이거 엄중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음. 어, 위헌적이고 네. 어,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네. 이렇게 예, 과반수의 결의로 찬성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랬던 판사들이 정작 판사 사찰 문건이나 이 조국 장관님 장관, 정경심 교수님 재판 그다음에 정진웅 검사 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철저하게 친검찰 반개혁 흐름으로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흐름과 연결돼 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였거든요 네. 좀 충격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당시에 판사로 근무할 때였잖아요 점심 식사를 하, 하는데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서 음. 판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그 당시에 막 돌아다니던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면서 하 깔깔깔깔 들으면서 웃고 막 그랬어요. 저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뭐 검찰들은 어죽더 더했겠습니까? 어, 판사들이 그 정도였으면. 근데 그 그게 왜 그러냐. 어, 김대중 대통령처럼 적당히 사법개혁이나 저 검찰개혁까지 추진 안 하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노무현도 안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사법개혁 추진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가짜 안타라는 거 하나 하고 또한 가지는 어 그래 봐야 뭐 곧바로 정권 바뀔 텐데 다 그거 되돌릴 거야 되, 되돌아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하여튼 자신들을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음. 검찰도 자기들을 개혁하겠다는 거니까 검찰이나 법원에 있는 판사들은 다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당연히 반감이 있고 저항한단 말이죠. 그래서 반개혁 세력들이고 반개혁 흐름이 있는데. 예, 대다수 70% 이상이. 지금 2018년부터, 어, 그런 흐름들의 편승해서 요, 김경수 지사, 어, 그 다음에 정경진 교수님, 뭐, 조국,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판결을 이런 식으로, 어, 증거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맞아요.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판결 왜 이래? 이거는 근본적으로 판사들의 반노, 반문, 반개혁, 이런 사고 방식 때문이다.